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10월 26일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4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갑자기 들려왔던 비보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과 고통 그리고 이 아픔 속에 지냈던 바로 그날 42년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탄에 쓰러졌던 그 날입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42주기를 준비하고 있던 이 행사 주최 측에서 오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불호에 대한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추도위원장인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 명의로 낸 이 성명에는 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갑자기 매년 해왔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불허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이 요지입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은 돌아가신 그 해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년 빠지지 않고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 국립현충원에서 진행이 해왔습니다. 자, 지난해 말고 2년 전에는 저도 거기서 추도사를 읽기도 했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도하면서 그분이 남기고 간 큰 발자취 또 그 혜택 모든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아쉬움과 우리 통렬함을 함께 느끼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그 해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따님인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감옥에 들어간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분관계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일을 추도하고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도 진행됐던 이 행사가 올해는 단연 못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방역과 이 규제를 많이 완화해서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코로나를 함께 가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행사를 못한다고 막는 것 이것 자체가 지금 선거를 얼마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우파 진영에 결집할까 우파 진영에 대한 일종의 탄압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민노총은 서대문 일대에서 만 명이 넘는 기습 집회를 했습니다. 자, 그런 이 민노총이 집회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민노총이 집회를 해서 그야말로 이 뭐 북한의 열병식을 보는 것처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교통을 마비시켜 놓고 쫙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자, 그걸 막지 못했던 정부가 자, 이 몇몇 사람 그것도 국립현충원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자, 돌아가신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하고 기념하겠다는데 그 행사를 못하게 한다. 자, 그 딸은 감옥에 가둬 놓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 지금 일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 또 그 후보에 대한 이 반대, 여기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이런 분위기가 겁이 나는지, 또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혹시 이 우파 진영들이 자, 이런 자간 모임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뭔가 활기를 되찾을지, 뭐 이걸 두려워했었는지 이렇게 행사를 못한다고 하니까 지금 성명서를 냈습니다. 우선 이 성명서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불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올해 서거 42주기를 맞는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을 불호한다는 정부 당국의 용렬한 일방적 조치는 초지는 조치겠죠. 일방적 조치는 당혹스럽고도 분노를 금치 못할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 국립현충원 측과의 실무협의에서 철저한 코로나 방역 준수를 전제로 추도식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축소 조정키로 원만하게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국방부가 나서서 추도식을 허가할 수 없다고 통고해 온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수습에 협조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이다. 다행히 코로나 확진 추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위드 코로나 공시 예정일을 12일 앞둔 마당에 정기적인 연례 행사를 불허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정략적 입김 탓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허허벌판에 천지개벽의 새벽을 연 부국 강병의 아버지에 대한 후손들의 대접이 이래도 되겠는가라는 물음 앞에 가슴 떨리는 분노를 사귈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는 42년 만에 경험하는 초유의 변고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준법 행사를 통해 국민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2021년 10월 22일 박정희 대통령 42주기 추도위원장 민족중흥회 회장 정재호. 자, 이걸 보면 가슴 떨리는 분노를 사귈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연례 행사처럼 해온 걸 갑자기 국방부가 나서서 저 관련 기관에서 또 장소에서 다 협의가 된데도 불구하고 못하게 한다. 이거야말로 정치적 목적에서 탄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이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께서는 슬기롭게 준법 행사를 하겠다. 자, 법을 지켜가면서 행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얼마나 이 세력들이 지금 전임 대통령과 이 보수 세력들을 겁내고 있을까.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일부분을 뭐 잘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심한 것은 야당에 있는 후보들입니다. 마치 이 여당의 앞잡이가라도 된 것처럼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사퇴하라, 뭐 대통령에 대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마치 이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될 사람처럼 어떻게 그 뿌리 밑에서 커온 뭐 과거의 민자당 또 거기 이 정치 밑에서 커가지고 오늘까지 이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들이고 그 관계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마치 자기 뿌리를 부인하는, 물을 마시면서도 그 물의 근원을 생각지 않는, 자, 열매를 먹으면서도 거의 나무를 저주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끼친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고 오늘 야당이든 여당이든 어린이든 할아버지든 돌아가신 분이든 오늘 상준하는 계신 분이든, 자,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시대를 살은 사람들 모두가 그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기적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발전하고 선진국이 된 것도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 체제 위에서 건물을 지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틀 안에서 성장, 발전, 도약시킨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뭐 독재를 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성과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 이렇게 공과 함께 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이 너무나 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력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그 이승만 대통령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 세력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건 뭘까? 자,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추도식도 못 열게 한다는 사람들이 며칠 전, 바로 어젠가요? 21일 누리호 발사를 참관한 고홍 그 나로 우주센터, 거기에서는 문재인이가 연설한다고 하니까 그 뒤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에 과학기술자들 10년 동안이나 심려를 기울이고 밤잠을 설치하면서 만들어 놓고 연구하고 또 실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마치 세트처럼 자 병풍처럼 둘러씌워 가지고 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여 뒤에 이렇게 현직 대통령의 뭐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사람을 쭉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키우고 오늘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만드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자리에는 못 모이게 하는,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지 마라. 자, 이 여당의 후보는 자 5.18 뭐 민주화 광장이라는 곳에 지나가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비를 그 밑에 깔아놨는데 그걸 밟고 가면서 두 번이나 밟으면서 자 이 자리는 윤석열은 못 오겠지, 왜, 존경하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야만스러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자, 우리나라를 만들어주고 키워주고 성장하고 발전해서 자 누구는 대통령 후보도 되고 자 누구는 이렇게 지자체 장도 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시공부도 하고 의사되고 공무원도 되고 이 사회로 만들어 놓은 거기서 혜택을 본 사람들, 거기 좌파들이 있고 거기에 진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대한민국을 만든 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길을 닦고 만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모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허허벌판에 공단도 짓고 저 배로 실어 나를 물건이 없는 나라에서 세계 제1의 조선공업 대국을 만들고 자 철강을 어떻게 생산해서 어디에 쓸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한 그 철강 공장을 만들었고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도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고 자 반도체 칩이 어디에 사용될지도 몰랐는데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전 세계 수출하고 자 휴대전화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가 퍼지게 만드는 그런 나라의 밑바탕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대통령이라도 정말 문재인이나 뭐 그 이 앞에 있는 사람들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기라는 이름이 아까운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을 기리려고 하니까 기리지 못하게 한다. 또 이게 지금 문재인 시즌2를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업무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날 10월 26일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념하고 추도하면서 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런 인물이 나서서 이 어려운 대한민국, 체제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가치를 바꿔놓은 대한민국, 낮과 밤, 거짓과 참, 그리고 밝음과 어둠을 바꿔놓아버린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제2의 박정희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자 10월 26일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42주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기원해 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